이쁘다 여기. 아,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계속 걸어가면서 찍는 것도 괜찮을 뻔했다. 냄새가 이쁘죠? 이뻐요 진짜 여기. 이런 그죠? 아 이뻐. 여기 영상에서 소개 안 되겠지. 종호. 여기 종호분도 일본 분 있거든요. 그러네요. 억양이 주인분이네요. 아. 김치도 있어요. 원래 일본 카페에는 없을 김치가. 김치가 그러네 진짜. 오랜만에 한번 산박싱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사실은 언박싱은 아니고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요 중고로 하나 구매했네요. G7X인데요 왜 얘로 샀냐면 RX100 마크4는 가격이 너무 비싼데 너무 막 깨질 것 같아. 이런데 이렇게 열고 막 이러면 막 이게 막 움직이면서 팔랑팔랑하면서 막 엄청 조금만 해도 막 깨질 것 같은 약간 불안함도 들고,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거는 제가 지금 DSLR을 캐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. 근데 캐논하고 이제 소니하고 색감이 달라가지고 컬러 그레이딩 같은 거 할 때 조금씩 색깔이 틀어지니까 조금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캐논 거를 샀는데, 그 픽처 스타일이라고 그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. 그게 얘는 안 된다네 또 샀는데.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. 그 색상을 볼까요? 지금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색상으로 쓰고 있는데, 싱크 마시고.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? 안녕 안녕. 그 색깔이 아씨 그 G7X 마크2는 또 이번에 또 픽처 스타일을 찍으러 한대요 또. 그래서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한국에서 걔가 나오면 그럼 걔를 사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. 아, 그 RX100 마크4하고 비교했을 때 뭐 많이 떨어지는 게 많지만 얘 그 장점을 하나 발견했는데, IS라고 하잖아요. 그 손떨방이 기가 막히네 이게. 그 걔는 조금만 흔들려도 이게 흔들렸거든요. 그리고 걔는 이제 그 세 단계까지 있어요. 근데 두 단계부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크롭을 해가지고 화각이 작아지는데, 얘는 그냥 흔들어도 생각보다 많이 이게 떨리지가 않네. 신기하네. 그래서 간단하게 다니면서 찍을 때는 이 아이를 좀 들고 다니고 찍고 싶어가지고 사봤네요. 고릴라팟에다가 한번 결합을 해볼게요. 동전이 없어가지고 손톱으로 해볼게요. 그냥 돌리죠. 결합이 됐으면 이 아이로 이렇게 헤헤헤헤헤. 로고는 가렸어요. 마스킹 테이프로 여기 가리고 여기 가리고. 왜 가렸냐면 외국 나갔을 때 조금 치안이 불안한 데 가면 이렇게 로고를 가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. 싸구려처럼 보여서 그런가.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오디오도 차이가 좀 나죠. 지금 이제 DSLR 오디오 하고 이쪽은 G7X의 오디오. 외장 마이크 없이, 뭐 포트도 없지만 외장 마이크 없이 내장 마이크고요. 이제 캐논 DSLR은 외장 마이크로 찍고 있고, 또 광각이잖아요 또 얘는. 광각인데 얘는 24mm 정도, 환산 화각이 24mm 정도 되는 거고, 캐논 같은 경우에는 16mm 정도 되네요. 10mm니까 색깔도 어떻게 좀 다른가 모르겠네. 어때요?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? 큰 차이가 없으면 사실 조그만 거 갖고 다녀도 되는데 오늘은 짧게 찍을게요. 요 정도 할게요. 수고하세요.